구독 해줘요. 못말리는 실험. 안녕하세요, 소설말 주성입니다. 네, 이번 실험은 오늘 실험은 자, 이 건빵을 1분 안에 10개를 먹고 휘파람을 부는 실험입니다. 이게 1분 안에 10개를 먹을 수가 없다는데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입니다. 정확히 1분 세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개씩 인증했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뭐라고 떨리냐? 이게 뭐라고 떨려. 준비 시작. 아, 못 먹어. 뭐해? 아, 아니, 안 삼켜져. 삼키고 싶은데. 아니, 저 안 삼켜져. 벌써 45초야. 10초 남았습니다. 야, 내가 먹는 거 봐라. 4, 3, 2, 1. 끝! 아이고. 너 먹는 거 다시 했잖아. 침이 안 나. 아니, 안 넘어갔다니까, 이게 뭐. 이게 안 넘어가. 저는 한꺼번에 먹으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침이 안 나와. 아! 야, 왜 그래? 아, 난 그래도 나는 다 먹었어. 난 다 먹었는데 4개 남았어. 자, 이번에는 제가 아까 한꺼번에 먹어서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먹었어요. 이번 한 개씩 먹어서 한번 재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도전! 준비, 시작!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빨리 먹어도 먹는 거 당연히 있잖아. 안 먹어. 그럼 햄스터 먹을게요. 당연히 있잖아. 벌써 30분이었어. 이게 뭐야? 뿌루 빨리 터도 아니고 사막이야, 사막이. 많이. 이거 아니고 지금 사막이야. 다 붙었습니다. 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끝! 자, 1분 지났는데 저는 지금 6개를 먹었는데도 다 못 먹었어요. 난 6개 딱 먹었어. 아니, 이게 씹으면은 안에서 다 뭉쳐져가지고 넘길 수 있거든? 근데 이게 넘길라 했는데도 안 넘어가. 자, 저희가 실험해본 결과 이거는 절대 못합니다. 이거 만약에 성공하신 분 있으면은 저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로 동영상을 보내주세요. 그래, 1분 안에 성공하신 분한테 제가 치킨 기프트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딸꾹질까지나. 아니, 근데 한 사람이 쓸 수도 있어. 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다고. 이거 치킨 준다 했어요. 치킨 먹는다고. 이거 기프티콘 준다 했어. 알약 먹듯이 그냥 삼키. 선착순 한 명이에요. 말 같네. 다음 실험은 뭘까요?